찹쌀가루예요. 찹쌀가루. 네. 찹쌀가루. 네. 제가 할까요? 자, 아니요, 이리 오세요. 여기 베이컨을 아주 알뜰히 부려 먹는데요. 살짝 볶을까요? 이걸 넣어서 볶으시면 네네. 되는데 네네. 기름을 안 두르셔도 되는 거 아시죠? 그럼요. 네. 살림하는 남자 김인성. 그가 완성할 초간단 요리가 궁금해지는데요. 드디어 공개되는 변정일의 초간단 두부 튀김 만들기. 먼저 두부를 4등분 한 뒤 찹쌀가루를 골고루 묻혀줍니다. 그 다음 기름에 넣어 튀겨주면 되는데요. 이때 두부의 단면이 바삭하게 튀겨지도록 잘 뒤집어주세요. 여기다 하나 담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위에다 얹으실 다 되면 네. 담고 치유 소스. 그치? 그럼 끝이야. 와, 너무 간단한데? 잘 튀겨진 두부를 예쁜 그릇에 옮겨 담은 뒤 성성성 채 썰어둔 파를 두부 위에 올려줍니다. 그 위에 1번씩 간장 소스를 살짝 뿌려주면 변정민표 초간단 두부 튀김 완성. 간단한 레시피로 뚝딱 만들어낸 두부 튀김,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. 와, 이거 주변에 해 먹어야겠다. 매일 해 먹어야겠다. 와, 이거 너무 맛있다. 우리 두부 조림할 때도 너무 맛있어요. 튀겨서 조려야 맛있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자, 이제 저기 앉아 계세요. 나머지는 제가 요리는 제가 다 할게요. 진짜. 네. 진짜. 요리는 제가 다 할 테니까. 아, 정말. 이렇게 앉으시고. 아, 정말. 제가 다 할 테니까 인석 씨 이거 네네. 아로니아 네네네. 여기 사오신 퍼트에 아, 담아주세요. 네네네. 주스. 예쁜 그릇에 담아야 더 맛있는 법. 아로니아 주스도 예쁜 포트에 담으면 더 맛이 있겠죠. 본격적인 요리는 지금부터. 먼저 잘게 썬 베이컨을 잘 볶아준 뒤 접시에 담아줍니다. 그 다음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으로 잘게 썬 양파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후 담아놓은 베이컨 위에 덮어줍니다. 새싹 채소 위에 준비한 양파와 베이컨을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데요.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야채 있고 야채. 위쪽에 베이컨 있잖아요. 베이컨 있고. 웜 샐러드는 아침에 먹는 샐러드예요. 차가운 걸 먹으면 안 되니까.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드레싱이죠. 발사믹 소스만 살짝 뿌려주면 웜 샐러드 완성. 이번엔 기름을 뺀 참치와 잘게 다진 양파, 후추와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려만 주세요. 초간단 참치 카나페 완성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양송이 버섯을 볶은 뒤 소금 간만 해주면 양송이 버섯 카나페도 완성. 우리가 다 한 거 아니지? 아유, 안 하셨잖아요 아무것도. 분위기에 어울리는 플레이팅까지 하고 나면 간단한 레시피로 차려낸 변정민표 핑거푸드 식탁이 완성되는데요. 소량의 조미료만 사용해 천연 재료의 맛을 살린 변정민식 카나페와 간단하지만 든든한 웜 샐러드가 먹음직스러워 보이죠.